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현역 의원 2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임종성, 허종식 두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. 검찰은 돈 받은 걸로 보고 있는 이 남은 17명 현역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. 손인혜 기자입니다. 검사와 수사관이 국회 의원회 관 사무실에 들어갑니다. 서울중앙지검 민주당 초선 의원인 허종식 의원실입니다. 검찰은 오늘 허 의원과 같은 당 재선 임종성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습니다. 두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자로 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. 이정근 녹취록에서 윤관석 의원은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. 이정근 씨는 최근 재판에서 인천 둘은 이성만 허정식 의원,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. 재판에선 두 의원 외에 이용빈, 김남국, 윤재갑, 김승남 의원 실명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. 검찰은 현역 의원 20명 정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17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압수수색 이후 두 의원은 돈봉투 300만 원 받은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.